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조차도 나 기도하고 있어. 근데 이것이 지금 내가 일주일 동안, 아니 지금 오늘 아침에서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, 다시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.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이 순간까지의 이 길, 기도하는 이 순간까지 내 마음이 어땠느냐는 것을 여러분이 봐야 된다고요.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기도를 위한, 내가 이 기도를 위한 이 순간, 이 그 오늘 아침부터의 그 순간, 아니면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순간, 이걸 점검하고 기도하라고요.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이 기도하는 이 순간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야. 라라라라. 그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고요. 지금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라면 지금 이 순간까지의 어떤 감정들이나 그 내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바꾸셔야 된다고요. 좋은 상태면 괜찮아요. 곧바로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. 그러나 내가 기분 나쁜 상태, 용서가 안 되는 상태에서, 내가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한들 여러분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. 하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죠. 이게 문제예요. 이게 문제.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. 이걸 안 가르쳐줘요 지금. 여러분 문제 생기면 뭐라고 해요? 기도하세요. 자,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? 금식 기도하세요. 뭐 여러분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뭐예요? 작정 기도하라고.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어요.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. 여러분 이 가정을 무시하고 자꾸만 그거 하고 있다고. 많은 목회자의 실수는, 많은 교회들의 실수는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목적을 두고, 기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. 그러나 성경은 이 기도를 위한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. 성경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기도를 하면 작정을 해도 응답이 없어요. 여러분 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? 여러분 어떤 사람, 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40일 작정하고 그것도 뭐 금식기도 하니까 응답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죠. 여러분 이게 진짜 응답인 것 같아요?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게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하세요? 이건 망하는 거예요.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은 망하는 거라고.